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과 출신입니다. 이제 이과 공부 쪽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전부 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법 과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사실 정이 안 갑니다. 문장도 엄청 길고, 어떤 거는 무슨 말 하는 건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문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들은 사람들, 이제 저도 해당이 되는데,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문제 읽기도 좀 바쁩니다. 그 정도로다가 그 많은 양을 빨리 이해하고 그 소화를 해야지 그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도전하려면은 그 웬만한 대단한 좀 각오를 좀 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과는 좀 아직은 좀 부지런하게 삽니다. 그 큰아이가 그 5시에 일어나서 그 6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일어나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큰애가 출근하면은 그때부터 저는 이제 집에서 인강으로 다 공인중개사 강의를 좀 듣습니다. 그러다가 한 6시 반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아내도 깨우고 해서 식사 준비도 해서 출근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의외로 이제 집안에 허드렛 일이 많습니다. 뭐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빨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 뭐 슈퍼에 가서 사오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요일별로 이제 쓰레기 그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들을 끝내고 나면 9시에서 한 9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그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보통 하루에 한 8개에서 10개 사이를 듣습니다. 시간으로는 한 10시간에서 한 1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일날은 거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는 저도 이제 좀 제가 편한 쪽으로 공부 말고 제가 가끔 음악도 듣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보면서 이것저것 이제 좀 서핑도 하고, 좀 흥미 있는 거 이렇게 위주로 좀 듣기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 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올해부터 뭐 결혼할 때부터 이제 맞벌이를 같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집안에서 하는 일이 좀 나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영역이 나눠져 있지 않고 서로 시간 되는 사람들이 먼저 하자. 밥이든 빨래든 뭐든 간에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그 한때 이제 퇴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한 17년간 일하다가 이제 제가 그 애들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잠깐 좀 퇴직해서 좀 케어 좀 합시다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퇴직을 했던 적 빼놓고는 이제 몇년 후에 다시 이제 직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업주부였던 사람이 없는 편이죠.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전업주부가 돼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집안에 있는 게 사실 그렇게 전업주부 활동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빨리 제일 찾아가지고 빨리 공부 끝내고 다시 경제 활동하러 나가고 지금 그럴 생각입니다. 퇴직 전에 제가 만약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퇴직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크게 한두 가지 정도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채를 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퇴직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월 일정하게 나오던 소득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채라는 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제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부채 정도는 회사에 있을 때 퇴직 전에 어느 정도 좀 최소한으로 좀 줄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현금 흐름을 좀 나름대로 그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직장 생활 오래 하면은 국민연금들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정년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국민연금 받는 시기하고는 그 일정 기간 공백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 공백기에 과연 현금 흐름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뭐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자기가 이제 받는 그 수급 그 시기하고 뭐 받는 기간 같은 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 퇴직 이후에 현금 흐름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히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를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빨리 일자리를 다시 찾아라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대수명 남자가 80세가 넘었고 여자가 86세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100세 세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60세 근처에서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 일해야 될 어떤 그 조건이라든지 능력 같은 거는 참 잘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들어서 그 일터에서 밀려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부한 경험하고 그 노하우 같은 거를 잘 활용해서 그 좀 왕성하게 재직 후에도 일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좀 일을 하면 만족도가 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그 아내하고 그 부딪히면서 살아봤자 아무래도 그 서로 짜증만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서로 부부간의 건강을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네. 사람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네.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네.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다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일들, 이렇게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아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는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영업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 힘들었던 일,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나중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지만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그렇습니다.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